오늘 오후 경남 사천에선 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4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아래로 투신한 남성과 해당 여성 모두 무사한 가운데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입구에 안전매트가 깔려 있고 경찰과 소방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 복도에서 인질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질극이 시작된 것은 오늘 오후 2시쯤.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대치했습니다. 애들이 이제 학원 마치고 오는데 2시부터 이랬다니까 연락을 받고 뉴스 보고 이래서 온 거라서. 걱정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네네네. 대치가 4시간가량 이어진 오후 6시쯤. 남성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린 남성은 아파트 화단 앞에 준비돼 있던 매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붙잡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 여성도 바로 구출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피해자 남성은 여성을 스토킹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기가하니까 흉기를 들이대서 목에 칼을 겨누고 계속 지금까지 협박하다가. 적금금지 명령에 약식명령, 벌금형 전력이 있고 곧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치료 상황 등을 살핀 뒤에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NN 정경입니다.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일부 가구의 현관문에 쇠말뚝이 박혔습니다. 지연 입주를 이유로 일부 세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데 오갈 데가 없어진 입주 예정자들은 2주째 떠돌이 신세입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던 A씨.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A씨는 지난달 27일 입주 전 청소를 하려다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현관문에 쇠말뚝이 박혀 아예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주를 하려고 청소하러 왔는데 그 유치권 행사가 돼 있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입주를 못하고 지금 원룸으로 임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전체 295세대 가운데 10세대 현관문에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공사가 지난달 말까지 입주가 안 된 아파트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세대는 입주를 마쳤는데요. 일부 세대는 유치권 행사에 쇠말뚝이 박혀 출입이 어려운 모습입니다. 입주가 막힌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가 이미 입주한 세대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를 빨리 풀어야 저희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을 해주셔야죠. 저희는 돈을 전부 다 냈고 지불을 다 됐고 등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시공사는 조합으로부터 지급이 약속된 공사비를 받아야만 유치권을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사가 저 유치권 해제하기 위해서는 신탁 계좌에 입금된 그 금액을 시공사인 당사로 입금만 시켜주면 유치권 해지가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조합원 동의 없이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다며 시공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갈 데가 없어져 2주째 떠돌이 신세가 된 입주 예정자들은 유치권 행사 장기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부산 기장군이 500억 원 넘는 군비를 들여 만든 국내 최대 실내 수영장은 개장 두 달 만에 문을 닫아 1년 가까이 운영이 중단됐었는데요. 최근 감사원이 이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하자 기장군이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전임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레인수 27개로 국내 최대 실내 수영장인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전액 군비로만 510억 원이 투입됐지만 개장 두 달 만에 물난리가 나 1년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부실하단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과도한 규모의 수영장을 지은 점과 설계 오류로 인한 건축물 안전성 미확보 등 14건이 지적받았습니다. 사업 인허가부터 시공 감리까지 부실 사업에 이미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추가 보수공사에 10억 원 이상이 더 들 전망입니다.
기장군은 이 사업을 추진한 오규석 전임 군수와 업무 담당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례적으로 전임 군수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감사원이 행안부에 지방교부세 삭감까지 권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군의회도 사업의 총책임자인 오전 군수가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과는 M1 공무원들만 지금 폐해가 있게 됐습니다.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고 그거를 결제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들 말씀하는 거지. 하지만 오전 기장 군수는 법과 절차에 따라 복지 사업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황당하죠. 사업 승인을 예산 승인을 군의회에서 해줬잖아요. 제가 무슨 뭐 불법을 지시했습니까? 기장군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한 채밖에 없는데. 오 전 군수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어서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최근 여권에서 내년 총선에 백석도 건지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은 대대적 물갈이 설마저 돌면서 현역 의원들의 동요도 큰데 지역 현안 해결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라도 유권자들을 만나지 않으면 불안해 잠도 못 잔다. 한 현역 의원의 말이 현재 지역 여권에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큰 기대를 모은 당 혁신위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혁신위 실패는 내년 총선 패배의 전조다. 지역 중진 서병수 의원은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지도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했고,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분위기 쇄신을 위해 김기현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곧장 비판이 나왔습니다. 혁신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우리 당 지도부가 그에 걸맞는 호응을 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지적이 매우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지역 여권으로서는 특히 큰 기대를 걸었던 엑스포 유치가 실패하면서 분위기를 반등시키지 못한 게 뼈아픕니다. 한 부산 지역 중진은 5석을 잃은 20대보다도 더 많은 의석수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말로 지역 여권의 위기감을 전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당무감사 결과에 따른 컷오프 명단이 나올 거라는 전망도 현역들의 동요를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와 사는법, 우주항공청법 통과가 중요한 시기에 여권의 무기력함이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오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되면 부산은 물론 경남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걸로 기대되는데요. 신공항을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삼기 위한 배후도시 개발 움직임이 경남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영 기자입니다. 서유럽 관문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 여객뿐만 아니라 인근 로테르담 항과 연계한 배후 물류단지가 구축돼 있습니다. 항공 수요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낸 공항 복합도시의 성공 사례로 가덕도 신공항의 청사진이 될 만합니다. 에어포트 어버니즘, 즉 공항도시 개념의 국제적 권위자 역시 스키폴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When they wanted to attract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the airport, for example, Microsoft has its European headquarters here, they came up with the term Schiphol CBD, so Central Business District. 다국적 기업 본부나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에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등도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제시됩니다. 배후단지와 같이 함께 성장하고 또 그 주변 도시와 함께 이렇게 발전하는 형성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항 개항에 맞춘 배후도시 조성이 필수 과제인 상황. 경남도는 공항 개항에 맞춘 인근 창원, 김해, 거제 등의 도시 미래상을 내놓았습니다. 또 배후도시 개발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구상안 완성을 앞두고 마지막 단계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거 초청한 국제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물류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과 관광 분야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테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경남도는 올해 안에 개발 구상 용역 발표회를 갖는 한편 신공항 건설과 접근 교통망 확충에 있어서도 부산시와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택시 협동조합이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택시 협동조합은 개인 택시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법인 택시의 산업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운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법인 택시에서 택시 협동조합으로 소속을 바꾼 김태우 씨는 최근 일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산업금을 채우기 위해 15시간씩 일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매달 내던 산업금만 420여만 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조합비 형태로 370여만 원만 내면 돼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근무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운행 시간이 줄어들면서도 소득은 이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해 부산에서만 택시업체 두 곳이 문을 닫은 가운데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의 장점을 합친 택시 협동조합이 부산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개인 택시를 갖기 위해선 1억 원 가까운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협동조합은 차값을 포함해 3천만 원의 출자금만 내면 됩니다. 법인 택시는 높은 산업금으로 기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결국 수익 악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택시 협동조합은 택시업계의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개선할 점으로 남습니다. 산재 사고라든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 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입법 절차라든지 이런 어떤 로비도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택시협동조합은 현재 89곳, 경남에서는 창원과 양산 등에서 모두 16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부산 동대신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에 출마하는 남편을 잘 봐달라며 청년단체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구청장 후보자 부인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청년회 사무실에서 청년회장에게 구청장 후보로 나선 남편에 대한 지지와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얼마 전 폐장을 예고한 NC백화점 서면점에 이어 전포동의 홈플러스 서면점도 내년 2월 14일부터 문을 닫습니다. 폐점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온라인 쇼핑몰 강세와 매출 부진 등이 꼽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부터 부산에서만 7개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폐점을 예고했습니다. 경남도 의회가 14개 모든 의원 연구단체가 참여하는 정책 대토론회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7개 분야, 17개 정책과제 연구 용역 결과를 도 의원들과 과제별 민관 전문가, 학계 교수 등 60여 명이 참석해 토론합니다. 각 과제별 주제 발표는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전국에서 경남 지역의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022년도 신혼부부 통계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신혼부부가 6.3% 감소한 가운데 경남이 8.9%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부산은 5만 8천여 쌍으로 전년에 비해 6.8% 감소해 역시 전국 평균보다도 더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며 종일 날이 좋지 못했는데요. 이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부산과 남해안에 최대 60mm, 경남 내륙에는 10에서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과 창원,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많은 비가, 또 강원 산지에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진주와 합천이 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10도, 합천은 1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창원과 거제 9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 창원과 통영 11도, 거제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의 아침 기온 10도를 보였고요.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